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 리뷰를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블로그상에서 몇 년 전부터 유명했었던 이 EXQ의 고체왁스를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요. 카나우바 고체왁스인데 요즘 카페에서도, 디테일링 카페에서도 갑자기 유행을, 지금 가성비 좋다, 제품적으로 진짜 괜찮다, 이런 호평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왁스의 가격은 일단 26,000원이고 안에 어플리케이터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응? 조금 좋아요. 살짝 지금 이게 굳어가지고. 네네. 아, 냄새 한번 맡아봐. 그 냄새가 궁금해서 난 이게. 근데 하나만 냄새가 뻔하지 뭐. 그것도 뭔가 좀 약간 다른데? 오. 뻔한 그 뻔한 그 향은 아니네. 그러네. 일단 냄새부터 합격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일단 작업성이 굉장히 좋다. 거의 차 한 바퀴를 다 들고 나서 한번 버핑을 해도 잘 없어진다라고 해서 오늘은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판을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 버핑을 해볼게요. 바람이 살짝씩 끊기는 느낌이 나긴 나요. 아닌데? 아닌데? 발냄새 좋은데? 방금 어플에 골고루 안 묻혀져 있었는가 봐. 우선은 발림은 굉장히 좋아요. 이 옆면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발림은 쭉. 무난하게 다 발리네. 진짜? 발림이 좋으니까 이게 뭐? 이 문짝은 거의 다 발랐구네? 다 발랐어 지금. 뭔가 지금 어플에 한번 찍고 지금 이 고체왁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넷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옆문짝까지는 왔어요. 이게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을 때 이게 지금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고체왁스 정말 오랫도록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진짜 발림성이 좋아서 이거는 진짜 1년 넘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 코팅제가 우선은 카나우바가 29% 들어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체왁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록산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냥 합성왁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한 100% 카나우바 왁스는 아니에요. 뭐 장점으로는 사실 뭐 지속성이 낮은 거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다 뭐 정도, 방어성 조금 더 강해진다 정도, 그리고 또 뭐랄까요, 웬룩이랑 아크릴룩을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장점, 뭐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자체가 우선은 아시아에서 21개국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엄청 잘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좀 그게 없었나. 최근 활동이 별로 없거든. 이게 또 입소문 마케팅이 났던 거라 지금. 고체왁스를 작업하고 밥 먹고 와서 거동해도 딱 낀다 이런 속설이 있어. 아 그래? 좀 이게 진단반 농담반으로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문짝은 조금 많이 발라 작업을 해볼까?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는 완전 떡칠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많이 발라볼게. 진짜 많이 바르긴 하네. 지금 좀 과하게 고체왁스를 발라뒀는데 나머지 부분도 마저 작업하고 이 부분은 한 바퀴 돌면서 조금 이따 한번 걷어내 보도록 할게요. 과연 버핑이 잘 될지 아니면 걸리는 느낌이 있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a long day, long year. So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Let's grab a plane out of here. Go up to the NYC, baby. It's crazy, but let's go. I don't know about you, but I'm ready. I don't care. 일단 여기 차 한 바퀴를 다 둘러봤는데, 저는 이 어플에다가 총 두 번 찍어 바르고 작업을 했거든요. 아까 저 옆문짝 같은 경우에 조금 과하게 해본다고 좀 많이 발랐던 건 좀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 작업성만큼은, 이 평화진성만큼은 굉장히 좋은 왁스인 것 같아요. 지금 둘이서 촬영한다고 지금 이 왁스 작업을 하면서 지금 15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버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미 뭐 니트릴러만 접어도 그냥 닦일 것 같긴 해. 살짝 뻑뻑합니다. 이 타월이 밀착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네.
터진 털 있나요? 터진 털? 잠시만요. 네, 바꿔보세요. 네, 안 보여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털 있는 법인 타월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되게 오래 굳게 남으면 잘 닦이네? 오! 이게 더 낫네? 오! 살짝! 오! 그래? 아니, 살짝 뻑뻑해가지고 털 빠짐 있을 줄 알았는데 오! 이거는 좀 얇은 타월이 좀 더 보통하기가 어렵구나. 어, 이 제품은 털, 오, 그래, 털 있는 거 잘 갖고 왔다, 야. 오. 뭐, 뭐야? 색감이? 야, 하늘 보인다, 야, 여기. 카메라는 초점 붙잡아요. 그래요? 그 정도야, 지금? 맞아.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닦으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대박인데? 아, 여기? 나도 털 있는 거 주면 안 되냐? 아, 싫어. 아. 아니네, 잘 닦이네. 오, 좋아. 지금 동기가 털이 없는 타월로 작업을 하고 지나가는데, 털이 없는 타월을 작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잔사가 살짝씩 남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이 왁스를 제가 제 차에 바른다 하면 털 있는 타월을 들고 나가죠. 왜? 아, 그래야지 이제, 아, 진짜 되게 좋겠구나. 아, 뭐, 그렇지요. 일단 작업 맞아. 확실히 고치왁스 감성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 시꺼멓게 만드네요, 이거. 털 타월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한번 해봐요. 고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야, 이래서 물건이라고 하는구나. 아, 좀 이해는 가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와, 그냥 광이 좋아진다 정도만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 바퀴를 다 작업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좀 쉽게 없어지는 건 좀 보기 드물거든요. 가성비로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다가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가루 날림 있네.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체왁스 작업할 때 항상 알고 계셔야 될 건 많이 발라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타월로 이렇게 걷어내는 것만 많아진다는 거. 아,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편이긴 해요. 정말로. 너무 많이 발랐다, 진짜. 아, 촬영이에요, 촬영. 자꾸 이렇게 좋다, 좋다. 그 옆에서 편파적인 방송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해요. 옆에서 계속 촬영하면 좋다, 좋다 하는데, 되게 좋긴 좋다. 근데 옆에 하니까, 진짜로. 아, 시간 좀 지나면 뻑뻑해지네. 저거 봐, 털타월 저거. 아니야. 진짜 털타월이구나, 이거는 정답이. 털타월이 정답이구나, 진짜. 저 봐봐, 이 털 없는 털. 아, 진짜 걸리는 느낌이 있네. 아, 근데, 잠깐만, 슬립감도 진짜 좋긴 좋구나, 이게. 타월에서도 느껴지구나. 아니요, 그 타월에서 느껴져요. 그 감독님은 그런 거 모르겠지만은. 그 전문가들만 좀 아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이 필링이 있는데, 이게, 아. 그걸 모르냐, 사람이. 저, 도대체 뭐 한 거야, 이제까지?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그 정도라고? 어? 그 정도야? 맞아, 일단은 다 걷어내고 오겠습니다. 걷어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벌써부터 신천하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해버렸네. 나 진짜 구석구석 다 발라놨어. 진짜 너 눈에 안 보이는데도 다 저기 해야 돼.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구석까지 다 발라놨어. 그럼 그만 찍어요. 벌써부터 보여드리면 안 돼요, 이거. 이 감동을 맨 마지막에 보여드려야지. 맞아, 이거 진짜 물건이 맞습니다. 26,000원이잖아? 26,000원.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는. 와, 진짜 추천드릴만 하네요. 일단 광도 자체가 검정 색깔 차량인데도 이 아주 웬룩이라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웬룩이 맞긴 한데 반짝거리는 것까지 좋아요. 이게 내 생각에는 웬룩 한 7, 나머지는 한 아크릴 3,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쇼카 느낌 같기도 하고. 이 차주도 저희 새알람 구독자분이어가지고 세차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광도의 느낌이랑 지금 느낌이랑 너무 달라요. 이
이 광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느낌을 좀 더 두꺼운 그런 느낌을 만들어줘. 실이 짙게 만드는데 반짝거립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다 이런 거 느낌. 이게 동시에 섞여 있으니까 이게 좀 오묘하다, 이쁘다. 이게 26,000원이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괜히 가성비라고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왁스를 바르고서 오랜만에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케미컬가의 160만원짜리 왁스, 그 이후로 지금 한 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다. 또 다른 새로운 감동이 느껴져요. 이건. 확실히 그 뭔가 액션 코팅제를 매번 바르는, 지금 저 뒤에 제 기블리 보이시죠? 분명 검정색인데 그런 이렇게 시커먼 느낌이 안 난단 말이에요. 하여튼 뭔가 물로 된 케미컬을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름에 더워서. 근데 고체 왁스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야. 나 이거 발라봐야겠다 저기다가. 그래 뭐 나중에. 아 지금 내쳐도 보면은 가까이 가면은 우와 하긴 해. 광이 나긴 해. 근데 멀리서 봐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너무 환하잖아 뭔가. 이거 환한 광이고 이게 진짜 뭔가 무겁게 잡아주는 이 광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거운 광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검정 차량 특히나 그럼 진짜 중후한 멋이 있습니다. 중후한 멋? 뭔가 무게감 있는 멋? 뭔가 마동석 내릴 것 같은 멋? 그런 멋이 있어요 하여간. 그럼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차가 진짜 그 세련돼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검정 차에 이렇게 무거운 광 올려주는 거는. 이거 우리 쇼핑몰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한 번을 저희가 써보질 않았었거든요. 그냥 요즘 블로그랑 자꾸 카페에서 막 좋다 나니까 소문나니까 한 거지. 그리고 우리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괜찮네. 이거 이제 고압수 뿌리면서 이거 퍼포먼스 봐야 되는데. 아, 뿌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또 퍼포먼스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물을 뿌리러 가보겠습니다. 고압수 뿌리러 가봅시다. 네. 근데 진짜 이쁘다. 사진 좀 찍어놔야겠다 이거. 이거. 이거 괴물인데요? 괴물? 와 진짜 좋다. 오 살짝 소름 돋았어 진짜로. 26,000원? 26,000원 진짜 미안한데 루미너스 고체학스보다 사실 좀 이제 좀 두 중에 뭐 살래? 비슷한 가격인데 전 이거 살랍니다. 아 물론 좋은 거예요. 루미너스 학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뭐 광도나 슈팅 모양도 서로 좀 더 다른데 뭐 이거는 슈팅까지 좋은데? 뭐, 비딩도 되게 작고 생각보다 발수각? 그래 뭐 발수각이야 뭐 그냥 그렇다지만은 근데 뭐 비딩이 진짜 이게 무거이네요. 이게 비딩 시팅 퍼포먼스도 그런데 마음에 드는데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작업성. 아 작업성. 왜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이 고체 왁스 작업을 처음 해봤을 때는 이 3만원대 고체 왁스를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건 작업성이 너무 안 좋았었어가지고. 맞아 맞아 보통 그래. 그래서 제가 이 고체 왁스도 한동안 코는 안 됐었어요. 이 안 좋은 기억이 좀 남았다고 하죠. 처음에 하신 분들 그 기억이 못하지. EXQ 이 고체 왁스는 왜 초보자들한테 추천을 해주는지, 왜 이 소문을 샀는지 진짜 알 것 같은 그런 왁스네요. 이거는 진짜 초보자분들 맨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도 될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한 할 정도로 새알람 추천 목록에 이건 올려놔야겠다. 진짜 저 거부감 없이 진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왜 이제 이걸 남았을까? 가까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품이 원래 슬립감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아까 오늘 여름 날씨다 보니까는 이게 습해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도 말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슬립감까지 좋다니까 뭐 써보신 분들이 댓글로 조금만 의견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확실히 그 저희 새알람도 물론 뭐 남들보다 조금 많이 써본다라고 이제 하지만은 아직 안 써본 게 진짜 많고 그리고 안 써본 것들 중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꼭 있네요. 진짜 이러니 새 차를 못 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새 차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영상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새 차용품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brightest when it all comes together. Yeah, when it can't get any better. Yeah, brightest when it all comes together. Yeah, when it can't get any better. But you better keep on grinding, keep on rising, keep on shining. They forget, then you remind them what we call a perfect timing. But you better keep on grinding, keep on rising, keep on shining. They forget, then you remind.